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할 것은 또 무엇인가? 경매장의 부위가 19자리가 넘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물품을 일단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펠리드 탈론이 좀 비싸더라고. 3,500. 파프. 에이. 파파파파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드가 4,000만 원이던데. 잘 팔리나? 16일. 어우, 잘 팔리네. 와, 완드 가격 보소. 와, 케인 가격 보소. 펠리드 탈론 뽑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도 펠리, 좀 팔리지 않을까? 아, 잘 팔리네. 스태프. 아, 스태프 가격 봐. 넘사네, 넘사야. 아, 네. 아, 아대도 안 되겠다. 와, 아대도 뽑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네. 포럼? 오케이, 무기 4자루는. 2자루는. 하나는. 2개밖에 못 뽑네, 어차피. 그만 나는. 완드. 완드 하나 뽑고요. 하나가 뭐였지? 케인이었나? 가죠. 케인. 왜안 보이냐? 천천히 찾아봐. 여기 있네요. 게임 뽑도록 하고요. 방어구도 한번 봅시다. 레인저를 한번 먼저 검색해볼까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양심적인 오프로. 이거 왜 가격 뭐예요? 제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고민해보고요. 제가 구매하죠. 돈이 없잖아! 잠시 기다리십시오. 돈이 없었군요. 레인저. 좋습니다. 제가 구매해주고요. 5%가 한이 정도 하는구나. 레인저 가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더니치. 더니치는 안 되죠. 워리어? 워리어도 안 되겠다. 어쌔신? 아우, 답도 안 나오네. 파이럿? 파이럿이 아니라 원더러. 오케이. 레인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자리니까 3자로 3개 있죠. 16개, 16개. 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10개 남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경매장 가보도록 하죠. 가격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력 49짜리가 나와버렸군요. 좋습니다. 클레르시엘. 3,900만 원이 최저가지만은 3,900만 원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마나 테이커. 마력 250. 와우. 엄청 높은 것 같은데? 마나 테이커. 6,000만 원. 6,000만 원. 5,500만 원.
아, 최저가 좋고요. 자, 방어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 아, 모자 최저가가 1300만원이군요 1100만원에 적절한 가격에 올려주시고. 아, 레인저. 아, 레인저 뭐였지? 레인저 후드 1200만원이네요 1100만원에 저렴하게 올려주고. 레인저 후드 240만원.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240으로 해놔야 되겠다. 아, 6% 하나? 오케이. 레인저 팬츠 6% 와, 뭐야, 2500만원. 아, 이거 합성장사하면 돈 잘 될 것 같은데. 아, 제 명장이, 원래 저는 항상 명장 유지했었다가 섀도우 이후부터 안 한 것 같은데, 여태 명장 유지하면 돈 많이 벌겠는데. 5% 1100만원. 레인저 베레. 명장이요. 명장 찍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3%도 느낌 있을라나? 레인저 베레. 아, 그게 그거네. 210. 아, 얼마야? 나 240 얼마 올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야? 어떻게 두 개 올렸거든? 나도 모르겠다. 아, 219만원이 제 거였군요. 어쨌든 똑같은 가격. 덱 100짜리. 아니, 아, 1850만원? 오케이. 아, 이렇게 경매장 채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